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파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파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이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파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고,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같이, 그분이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태초에 그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가 빛이라 말은 안 해도 이분이 살아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고쳤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안절뱅이도 고치고 다 고쳤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쳤는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사람들을 다 속했고 또 우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선한 자 속에 안 있고 악한 자 속에 있어가지고 그 악한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그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걸 또 보여줬어요. 그분이.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왜 나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대로 부처 앞에 가가지고 돈을 놓고 맨날 돈 거기다 돈 놓고 매달 절을 했어요. 절. 그래서 내가 복만 달라고 맨날 복만 달라고 그거 했는데 이 말씀을 막상 읽으니까 이 말씀이 뭐가 문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걸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학교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모든 거 폐물이고 목걸이고 반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단은 다 팔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한 10년 공부하고 났더니 나이가 70이에요. 그때가, 나이가. 그래갖고 이제는 70이 지나서 보니까 몸도 많이 아프고 상하고 이래서 많이 그때는 전도하러 엄청 다녔어요. 막 예수님을 믿고 막 하천님 막 지하철에 버스에 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막 그게 내 생각에는 이 나이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요 예수님을 빨리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저분들이 뭐 하고 있나 이 시간에 성경책이나 좀 읽고 해야지 막 그게 막 속에서 막 우러났어요. 근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1장을 보면은 거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잖아요. 이런 데는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정말로 이렇게 모이라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데가 없어요. 나는 그때는 맨날 동굴로 쫓아다니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그 절에 가서 맨날 돈 놓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요. 이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도 세상에 시편에 135편에 보면요. 거기에도 있고 시편 115장에도 보면은 거기 있어요. 그들이 우상들을 언가금인 사람들이 이 손을 만들어 놨잖아요. 손으로 사람을 만들고 검치를 해놓고 언치해놓고 아 거기에다가 돈 갖다가 바치고 맨날 절하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맨날 복만 달라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고 근데 거기 가서 맨날 복을 비는 우리가 복을 빌었잖아요. 복만 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걸 몰라서 그랬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여기 성경책에 처음 다 나가 있어요. 말씀이 한 개도 빠진 데가 없어.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 말씀을 그 만물이 그런 말미암에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주님이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모든 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이 지혜를 줘가지고 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 창세기를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걸 듣고 집에 가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싹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서 정말 기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